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헝그리 로봇의 이펙터들을 제법 많이 만나봤고요. 이 헝그리 로봇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류들도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이 공간계 쪽에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입니다. 다만 이 헝그리 로봇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 좀 컸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그쵸. 슬림한 사이즈로 나오는 애들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다양한 기능들, 헝그리 로봇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넣음으로써 이 일반적인 리버브라든지 일반적인 딜레이 사운드를 원하는 유저들한테는 조금 버거웠던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오늘 만나볼 이 리틀 게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얘를 데리고 갈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면서도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주는 리버브다 라고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네.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여러분들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헝그리 로봇가 굉장히 모든 이펙터들이 좋은 평을 받았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되게 재밌는 거는 그렇게 좋은 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이슈도 없이 넘어간 페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하죠. 네. 결국 다 품절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다 품절이 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헝그리 로봇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갖고 싶었던 페달들이 특정 몇 개가 있었는데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에 다 품절이 됐고요. 실제로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특정 제품군들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갖고 싶은 페달을 못 구하게 네네네네. 됐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모델도 언제까지 과연 이들이 찍어낼지 아무래도 계속 핸드메이드 공정이다 보니까 뭔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서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뭐 프랜차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에 다양한 매장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엄청난 손님들이 몰리는 맛집이 있다면 주변에 알리지 않으면서 나만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맛집이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헝그리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 브랜드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길가 지나 가다가 되게 구멍가게 같은 가게를 봤는데 오늘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까 했는데 그냥 재료 소진입니다. 뭐 그럼 다음에 가봐야죠. 우리는 하루에 40g만 팔아요. 그래서 또 까먹고 있다가 오늘 거기 맛있다던데 한번 가봐야겠다 갔는데 또 재료 소진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오늘도 헝그리 로봇의 이 리틀 게이저가 그런 이펙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 리틀 게이저 헝그리 로봇의 더 리틀 게이저는 싱글 채널 포맷의 듀얼 채널 느낌을 내어주는 리버브 페달이다 라고 하고요. 리틀 게이저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음악적이라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 헝그리 로봇의 모든 이펙터들이 음악적이죠. 그렇습니다. 리틀 게이저는 다른 리버브 페달을 에뮬레이팅 하지 않았습니다. 레코딩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해내는 단 하나의 목표로 개발이 되었고요. 리틀 게이저의 가장 유니크한 점은 스파클 스위치 라고 하네요. 피치 시프팅 없이 쉬머 리버브와 같은 효과를 내어주며 풍부한 배음을 자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이 쉬머 그렇습니다. 사운드에는 이 피치 시프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물론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이펙터, 공간계 이펙터를 특히나 많이 사용하는 연주자들한테는 다소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피치 시프팅 없이 쉬머 리버브와 같은 효과를 내어주는 이펙터다. 네. 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믹스, 리버브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의 밸런스를 조절을 합니다. 디케이, 리버브의 길이를 조절을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토글이 크게 하나 달려있는데요. 스파클, 네. 리버브의 배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피치 시프트 없이 잔잔하며 쉬머 사운드를 리버브에 추가를 한다라고 하네요. 스파클 스위치가 꺼지면 보다 전통적인 리버브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끄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이 잔향 자체가 재밌네요. 이 룸 리버브 정도의 느낌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잔향이 좋네요. 압도적이다. 네. 저희가 이제 DK 노브를 돌려서 사운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딜레이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이거 잘 따라붙네요. 그렇습니다. 이 헝그리 로봇 특유의 이 몽환적이고 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작다고 무시할 페달이 아니다. 제가 이 리틀 게이저를 갖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공간계 페달은 모든 브랜드들이 좀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헝그리 로봇 같은 경우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워시라든지 다른 이 사이즈가 조금 있고 기능이 많은 리버브 페달들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20만 원대 초반. 네,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양질의 리버브 양질의 앰비언트 사운드를 원하는 유저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믹스도 한번 많이 올려볼게요. 그렇죠. 이 시간을 기다렸던 거죠. 자체가 저는 이 헝그리 로봇의 모든 이 공간계를 만날 때마다 이 끝에 따라오는 잔향 자체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저랑 현영님의 또 다른 또 취향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간계 페달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 그래요. 뭐 지금 이제 형님이랑 저랑 이제 둘 다 똑같이 GFI 시스템도 쓰고 네. 있는 상황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메리스 공간계 군을 다 가지고 있지만 늘 고민합니다. 네. 뭐냐면은 리버브를 하나 더 놓고 싶고 그러니까 뭐 테이베코를 하나 더 놓고 싶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사실 뭐 템퍼스에서 저장해서 뱅크에서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몇 개를 더 물려서 그 맞습니다. 앰비언트 소리를 더 내고 싶은 욕심인 거죠. 근데 이런 개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또 이런 소리 같은 경우가 퍼즈랑 만났을 때 얼마나 그 멋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멋진 느낌이 나는지 알고 아닌지 예, 웅장하면서도. 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버브를 만나면 확실히 좀 많이 설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딱 설정해 놓고 내가 그냥 껐다 켰다만 하면 또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뱅크 설정하고 또 저장하고 하면 또 뱅크 넘어가야 되고 어떤 조합률이 살짝 좀 떨어지는 네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더하면 더 풍성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요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믹스를 많이 깎고요. 거의 걸린 듯안 걸린 듯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거 얼마 줘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스파클 스위치까지 사용을 해서 정말 딥한 사운드를 연출해 볼 텐데 네. 디케이크도 많이 주고 믹스도 많이 준 상태에서 스파클 스위치를 사용해 볼게요. 이 신기한 꼬리음. 그쵸. 멋있네요. 역시 헝그리 로봇은 갖고 싶은 이펙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노트 수를 줄이면서 이 앰비언트 사운드 한음을 치고 뒤에 만들어지는 이 잔향으로 그렇습니다.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청자들을 감동시키는 장르의 음악들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 헝그리 로봇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 리버브, 딜레이를 포함한 공간계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더 리틀 게이저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릴게요. 존 메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리버브 가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존 메이어가 인터뷰상에서도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기는 리버브 광팬이라고 리버브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리버브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로 존 메이어는 이펙터 수집 광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정말 전 세계에는 리버브 페달 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뭐 만약에 페달을 모은다고 딱 어떤 딱 특정 군을 뭐 크게도 말고 한 두세 개밖에 모을 수 없다라는 전제로 치면 저는 무조건 리버브 페달을 모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퍼즈 페달. 나머지 뭐 오버드라이브나 이런 거는 취향을 만나는 느낌이라면 리버브나 퍼즈는 그냥 다 가지고 싶어요. 다양할수록 좋다. 네, 다양할수록 좋다. 그래서 아 리틀 게이저 이것도 너무 갖고 싶은 연기네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베드에서 꾸는 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깊은 잠에 빠졌다기보다는 햇살이 이렇게 따사롭게 비치는 해변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 느껴지는 몽환적인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한 페달이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페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9.5, 10점. 네. 오, 네, 은총 씨한테 만점을 받아갑니다. 가격도 착하잖아요. 맞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디자인도 착하고. 아, 디자인 너무 사운드도 착하고. 맞습니다. 정말 착한 이펙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헝그리 로봇 2020년에도 계속해서 멋진 제품들을 출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